옆에 사고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핸드폰 들고 클럽 음악 떼창이라뇨.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자정 무렵 한 유명인의 등장에 이태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집단 심정지 사고 직전 영상으로 사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었는지 잘알수 있는 영상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갑자기 유명인을 보려고 밀어대는 강한 흐름에 줄줄이 넘어지면서 압사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무려 100여 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되었고 집단 심폐소생술을 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클럽 음악 떼창에 환호하며 뛰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도 매정들 하시네요, 진짜.